안녕하세요. 대구 슈팅클럽입니다. 오늘은 저희는 이 VFC에서 나온 가스라이플 저격총 PSG1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뭐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저만하죠. 저게 170 정도밖에 안 되지만 거의 저만합니다. 이 안에는 이제 하드 케이스, 기본 하드 케이스가 동봉되어 있고 본체, 탄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탄창이 본 탄창이 아니라 G3 탄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스코프는 따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자, 그러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FC에서 나온 전용 스나이퍼 하드 케이스입니다. 약 길이가 대략 1m30 정도 나오는데 130, 1300 정도. 일반 승용차 트렁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지막지한 놈이죠. 일반 승용차 트렁크에는 들어가지 않고 뒷좌석을 눕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적재 공간이 큰 차량에 실어집니다. 엄청난 녀석입니다. 말씀드렸던 G3 탄창이 동봉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G3 탄창이 기화율은 쇼 탄창보다는 훨씬 좋은 겁니다. 우선 크기 때문에 그냥 조금 보기가 싫죠. 잘라서 이 반만한 그러니까 탄창을 직접 만든 회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S에서 만들었고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전용 비비 로더 두 개로 이 피스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에 돼요. 이 피스는 VFC 소총 거의 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용으로 여기 본딩을 해서 로테이트를 해서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조금 TV 로딩 할 때 조금 힘들어. 자, 엄청난 녀석입니다. 아, 무겁습니다. 실총도 대략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점이 이 캐리한들 같이 생긴 마운트 베이스. 얘는 원래 이제 PSG원 전용 스코프를 사용하죠. 그래서 아루이에서 나왔던 전동 PSG원의 전용 스코프를 이식해서 쓰시는 분도 꽤 됩니다. 그러나 이제 스코프 때문에 그 100만원짜리 PSG원 아루이 PSG원을 구매를 하실 일은 없다고 보고요. 어떤 래플 회사라도 이 PSG원 전용 스코프 그거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제 GSI에서 만든 더미 PSG1 전용 스코프를 닮은 더미 래플 스코프를 다진 더미 이 박스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보기 좋게 꾸밀 겁니다. 여기 이제 윗부분에 마운트 베이스 빼고요. GSI에서 만든 전용 모터베이션 올릴 겁니다. 그립은 실물은 우드예요. 근데 여기는 플라스틱을 사용했어요. 플라스틱을 사용했는데 상당히 마감도 괜찮고 나쁘지 않아요. 각인도 좋고요. 그리고 전용 바이퍼들 달 수 있는 하부 레일까지. 전장이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길고요.
많은 영화나 우리나라의 이제 경찰 특공대에서도 사용을 했었고요. 실총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에 비해 이제 VFC에서 만들어준 BS총은 상당히 고맙죠. 엄청납니다. 반동도 좋고 치탄도 고만고만합니다. 쓸만합니다. 일단은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을 사용해서 젓가락을 사용한 이유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중한 종이 키스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나무 젓가락 상당히 유용합니다. 보시면 이제 개머리판에도 이런 구멍이 있는데 HK사 총은 대부분 이 핀으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핀박이가 핀을 보관할 수 있는 핀박이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가동질업은 종이긴 하네요. 스틸 프레스 제품입니다. 이렇게 스틸 엄청나죠? 스틸 부분도 많고 해머는 스틸이 아닙니다. 리시버는 스틸입니다. 스틸 아닙니다. 스틸 좋아. 역시 스틸. 스틸. FC 총에는 따라오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수입 정식 수입품이 대부분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엠파스라는 장치가 이 노즐에 달려 있습니다. 노즐 안쪽으로 이제 그 가스가 유입돼서 이 부합 밸브 안에 밸브를 기점으로 해서 앞쪽으로 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비비탄 미는 힘이겠죠. 그리고 뒤쪽으로 들어가는 힘은 이 반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힘을 적절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 부합 밸브를 중간으로 거의 중간으로 위치하게 되는데요. 정식 발매된 FC 총들은 거의 엠파스 기능이 있어요. 항상 이제 가장 좋은 위치를 저는 이제 중간으로 다시 조립을 해볼 텐데 아까 핀을 잃어보지 않게 이렇게 이런 사탄기는 거의 더미로 알고 있습니다. 더미로 알고 있고요. PSG는 아시다시피 연발은 되지 않습니다. 세이프와 단발 거의 답니다. 자 이제 PSG1의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옵션을 좀 살펴볼 텐데요. 마루이 전용 마루이용 PSG1 바이포드인데요. 그리고 이 제품은 G3 탄창을 잘라서 만든 거죠. 길어서 저격총의 이미지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죠. 이런 탄창, 쇼 탄창을 꽂아야 간지가 납니다. 거리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신들이 아주 잘 나와서
자기 모양을 해치지 않고 이런 더미 박스입니다. 더미 형태지만 그렇게 높아지지도 않고 낮지만은 상당히 괜찮은 모양의 PSG1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낮으면 너무 좋겠죠. 기능이 없는 스코프지만 이렇게 벽에 걸어두고 엄청난 자태를 뿜내죠. 일단 이 자태, 우람한 자태에 엄청난 포스가 느껴집니다. 네, 엄청난 포스가 느껴지죠. 테스트. 부가적인 내용인데 요게 평소 때는 우측으로 가 있습니다. 이 노커가 치는 부분이죠. 밸브가 우측으로 가 있다가 탄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얘를 좌측으로 옮겨줘야 이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래야지 때릴 수 있어요. 얘가 이제 공탄 사격 장치이기도 한데요. 얘를 밀어놓으면 계속 여기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으면 탄이 다 되면 자동으로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스가 있어도 탄이 격발이 안 됩니다. 거기 이제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요거를 알고 계시면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자, 뭐. 자, 갑니다. 사격 장치를 걸어 놓으니까 탄이 없어도 작동을 하죠. 오메. 자, 이렇습니다. 만약에 얘를 빼게 되면 이렇게 가버립니다. 우측으로 가버리죠. 탄이 없을 때는 우측으로 가버립니다. 가면 노커가 헛방 치죠. 그래서 가스가 나가지 않아요. 굳이 공탄을 사격하고 싶으면 얘를 제껴 놓으시고 얘를 거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탄이 없을 때 안 걸려요. 탄을 넣어야지만 얘가 걸립니다. 가스 뺄 때는 중앙에서 이렇게 뺍니다. 다 됐습니다.